이제 02장의 조정 대상 지역. 요편을 간단히 보시고 임대의 건설 공급 이제 리모델링 등 이 부분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납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저 투기 등 억제하고 전매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란 장소를 정해서 또 투기도 억제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난치는 아직 아니지만 조금 더 덜 하지만 그래도 일단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정 대상 어떤 지역을 정합니다. 여기도 정하면 이제 각종 어떤 투기 제한할 수 있고 이제 각종 어떤 대출 등 제한 때문에 전매 등 제한도 하고 해서 이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장소 오시면 여기서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더랍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입니다. 시도에서는 못합니다. 못하고요. 요 지정 절차입니다. 절차. 요 지정 절차는요.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아.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요와 똑같은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똑같아요. 똑같아.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볼 거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글자 하나 안 틀리다도 똑같아. 똑같아 보면 똑같아.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볼 건 없습니다. 그 지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 장소는요. 첫 번째 보시면 과열 지역이란 장소를 도착합니다. 과열 지역. 또 반대로 위축 지역이란 장소를 또 정할 수 있다. 과열과 위축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정합니다.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 특정. 그래서 과열 위축 나눠서 정한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조금 틀려. 과열 지역에 기본적인 요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 보시면요. 자, 과열 지역은요, 3개월간에 해당 장소에 보시면요.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의 요 상승률, 요것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1.3배 초과하는 장소로서 기타 사항에 해당될 때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요, 위축 지역은요, 직전 6개월간에 보시면, 잘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월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요것이 보시면 1% 이상 하락한 장소란 말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타 장소에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야, 그래서 요 뒤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 조건인 요것들 과열 지역 3개월 1.3배 초과 위축 지역 6개월 동안 1% 이상 하락한 장소 요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건 지정 또 해제 절차 해제도 똑같아요. 해제도 보시면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따로 볼 것은 없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요 편은요, 요 과열과 위축 지역 나누는데 기본 조건 요 지역을 계획을 딱 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오른편 03장 임대주택 건설 공급편. 요것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아십시오. 자,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역에 보시면요. 자, 공공임대가 나올 때 반대가 참 심합니다. 공공임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공공임대가 나온다. 반대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반적인 민간임대가 아니고 공공임대. 공공임대가 나올 때 자기들 집이 잘 안 나간다. 그렇죠? 공공임대가 나오면 자기들 임대료가 다운된다. 일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것을 이제 활성화. 이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나온 하나의 특혜가 되는 사업장이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끼워넣겠다란 말입니다. 혜택을 줘서. 이말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딱 보세요. 요 대상 요 사업장이 딱 뜹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30호 이상에 예, 복합주택이 나오는 주택일 때 어떻게 혜택을 줘서 그 안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 임대주택이다. 임대 요건요 거기 법률의 표현은 안 나와있지만 민간입니다. 민간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바로 공공시원 또는 각종 장기 단계입니다. 여기 민간 민간임대인데 민간임대주택 건설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요 두 지역 나오면요 요쪽에 있는 용적률 요것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완화시켜 줍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쪽 그 두 지역이 보니까 뭐 춘주거다. 춘주에서 이것들 건설하는데 춘주는요 용적률의 법적인 상한선 보시면 법에 있는 상한선란 말입니다. 500%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준 것이 만약에 400%다 합니다. 그러면요 실제 건물 지을 때는요 이 법에 있는 요 상한선을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에서 정해준 요만치만 딱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딱 맞춰서 건물 지으면 요만치 딱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상한선까지 완화시켜준다. 완화. 그러면요 이걸 딱 대비해주면 주택이 이만치가 더 올라간다 이거죠. 만약에 이만치만 딱 20개, 40개를 딱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요 혜택을 주면 10개가 더 나온다 그죠. 더 나옵니다. 나와. 그러면요 완화되어서 추가로 건설한 요 면적, 추가로 건설되어진 요 면적이 나옵니다. 10개가 더 나왔다 그죠. 10개 더 나왔어요. 그러면 요 중에서 일부입니다. 중에서 일부, 요 일부, 요것을 공공임대용,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요것을요 건설을 하게 합니다. 예요. 이때 보시면 일부 비율이 얼마냐 하면요. 요 비율이 합의하는데 30%에서 60% 요 사이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딱 합니다. 예요. 이걸 딱 건설하기 위해서 요것을, 누가 인수한다. 인수인데, 인수는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 도지사, 그 다음에 토지공사, 재방공사 다 가능합니다. 이제 시, 도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그래, 원래 40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합의를 했어. 합의했어. 그래서 10개가 더 나왔다. 요 중에서, 요 10개 중에서요. 만약에 50% 하겠어. 그러면 5개는 임대로 쓰고 5개는요 당신들이 알아서 이용해라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줘. 그럼 이익이겠죠. 이게. 이걸 더 지어. 이걸 더 지어서 이익 봅니다. 대신요 요걸 줄 때 건축비 줍니다. 요걸 인수받을 때 인수가격입니다. 인수가격. 요만치 더 지은 요 인수받는 만치의 건축비. 건축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해줘요. 대신 요 토지가 깔고 있는 부속 토지 지분권 토지 지분권, 이것은 기부 체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짓게 해주고 일부는 돈 주고 받아냅니다. 대신요, 그 일부 받아낼 때 토지 지분권은 기부 체납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손해볼 시 아니죠. 임차인들, 그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볼 때, 더 집을 지어서 월세 집이 더 생깁니다. 오히려 이때입니다, 이때. 예? 또 임차인들 관심도 없어. 임차인들 임대가 이때부터 관심이 없어. 일대 집는다죠. 집는다. 그래서 요 두 대상 사업장을 딱 기억하시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완화되어서 추가되어진 그 중에서 일부 비율이 얼마냐? 30-60%. 이걸 기억하시고요. 공공임대용을 인수받는데 인수가격 건축비 준다. 그다음에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대신요. 임대용 선정할 때 한쪽에 편하게 하면 조금 쪽팔립니다. 쪽팔려. 그러니까요. 선택할 때, 그 선정할 때 보시면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공개 추첨해서 임대주택을 선정해라. 이것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요. 요 대상 사업자 완화되어서 인수받는 요 비율, 임대용 비율, 또 요 건축비 준다. 그다음에 토지는 기부 체납받는다. 그다음에 공개 추첨한다. 요 파트를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 그 좋은 장소에 공공임대 끼워서 빼내겠다. 그래서 표 안 나는 곳에 딱 집어넣어서 혜택을 줘서 짓게 해서 우리가 임대료 쓰겠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장. 이제 갑니다. 제6장. 주택의 리모델링. 참 중요한 사항이죠. 요 제6장도 보시면 시험에 항상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것도 아십시오. 주택의 리모델링은 상세하게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택의 리모델링 참 중요한 어떤 테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많은 것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택의 리모델링 제6장입니다. 자, 옆에는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가 저 주택의 리모델링 그 용어정의를 배웠고요. 또 주어 앞에도 배웠습니다. 용어정의 때 배웠고 주어 앞도 다 배웠습니다. 이어집니다.
했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였죠. 어떻게요? 리모델하다. 그 조합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한다 했었죠. 할 때 보시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 몇 동의비율. 그래서 단지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할 때에 보시면 단 전체에서 구분 소유자와 그 어깃권에 각각 3분의 2가 필요하다 비었고요. 각 동에서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비었습니다. 일부 동할 때 그 동 전체에 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걸 딱 비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인가 맞죠? 그럼 이 조합들이 2년 동안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증가되는 주택이 30개 이상, 증가된다 합니다. 이때는요, 주택건설 사업으로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규모가 안 되거나, 어떤 정축 등이 아니거나, 등일 때는 전부 다 리모델링 허가, 이것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서 새 건물에도 입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하려고 합니다. 요 기본 틀입니다. 자, 1단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 넘어가시고 그 한 장으로 넘어가세요. 딱 다음 장을 봅니다. 2장 넘어가세요. 2장. 이제 보시면 04장입니다. 18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자 04장 18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다음 요건을 갖춰서 허가 받는다. 다음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더라. 되어 있습니다. 또 전부 다 시군구청한테 허가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 무엇이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거기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상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이죠. 만약에요, 요 사업을 이 대표이면 대표이 간다. 대표. 입주자 대표이 간다. 계속 전원에 동의받아야 허가서 전할 수 있어. 대표이 등기를 합니다. 이 전원 동의하면 대표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 이건 뭐, 의미보다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이번 상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기억죠.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보시면 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다시 또 주민 동의 필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기억, 이연,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있죠. 이번에 보시면 단지 전체일 때, 전체에서는요, 75% 보입니다. 각동에서는요, 50% 보입니다. 1부 통해서 75 딱 보이죠. 이 분양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 설립할 때는 딱 보니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조합들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허가 신청한다. 내가 딱 뜨면요. 75% 50% 75입니다. 조합을 설립한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조합이 무엇을 한다 뜨면요. 75, 50, 75.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또 그 밑에 박스를 또 보시면 보세요. 이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가 다 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할 수도 있고 또 동별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죠. 그 문장 때문에 우리가 요 전체와 동을 구분한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한편입니다. 복리시설 새롭게 분양해서는 안 된다. 정축원도 분양 안 됩니다. 다만 1층을 필로티로 하면서 1층 세대 일부 전부를 부대 폭리로 이용한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 1층 세대가 이제 집을 줍니다. 필로티 원래 없던 집이 없던 1층인데 필터가 딱 생겨. 생기면서 1층 살던 분들이 한 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원래 있던 분들이 난 집이 싫다. 달라. 그러면 집 평가 금액 마치 상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1층을 요 복리시설 분양해서는 안 되지만은 1층 집 받을 사람이 집이 싫다고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요. 집 평가 가치 마치 상가 지어서 줄 수 있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연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십니까? 그 밑에 2번부터 2번에 니언부터 2번에 니언. 자, 우리 단지 안에 보시면, 우리 주택들 뿐 아니고 상가, 분양 처리된 분양 상가도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주택은 보시면 보통 30%의 정축도 주거 자금 평수는 40%입니다. 10%. 근데요, 상가 정축은요, 10%입니다. 10%. 10분의 1, 10%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택은 30%, 40%인데 상가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주상 복합, 붙어 있는 상가는 비율이 같다.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정축은 10분의 1이에요. 현재 복합주택은요, 같은 비율로 정축 가능하다. 그 이번에 리엔편 보십니다. 여기서 공사가 시작합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넘어가시고 다음 장 보세요. 당연히 그죠? 항상 보시면 항상 모든 동의를 했어. 그런데 설립인가 신청 전에,
또요. 여기 동의했어. 그런데 허가 신청 전에 했던 동의 철회시키죠. 동의했다 해도요. 해당 그 동의에서 행정청에 인가 신청 또 허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저기 190페이지에 3번상 지금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자, 종전에 이것이 LDH 아파트에서 그런데 공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삼성, 레미안 이렇게 바뀝니다. 최소 차이로 바뀝니다. 봐요. 그래서 이 시공자가 누구냐에서 이 사파가 나면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상호가 다 바뀐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선정 또 해야 되나? 시공자 선정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이것도 잘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이 대표회의가 할 때는요. 전원 동의 받으면 그들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조합이 할 때는 조합총회, 전체 조합원 다 보는 조합총회에서 한다. 총회에서 합니다. 이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번상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5번상 보이네요. 증가되는 수입니다. 요 수가요. 보시면 53대 이상 증가됩니다. 그러면요. 그쪽에 과밀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요 규모 이상이 된다 할 때는 과밀화 억제를 위해서 해당 그 장소에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해당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래서 해당 요 50% 이상 증가되었지만 과밀화 우려 때문에 해당 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위에 심의 거쳐서 허가 여부를 정한다. 라는 말도 그게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겠죠. 자, 7번 상에 도 보면은, 증가되는 리모델이면, 그것들 지분이 바뀌어, 토지 지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계, 요걸 첨부해서 허가 신청한다. 요것도 같이 꼭 보시오. 권리, 변동, 이걸 세웁니다. 요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 또 참 많지만, 보세요. 오른편 처리했습니다. 4번 상, 빡빡상 4번 상, 조합원에 대한 분양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모델링에서 증가됐죠. 이것을 외부의 분양이 돼 일반 분양이 됩니다. 내부에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이 말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8번 상입니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전유 부분들이 늘거나 준다 해도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다가 원칙이다. 1번이 있습니다. 또 2번 보시면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들 일부가 준으로 포함되었다 해도 나머지 공용은 안 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지만 둘 다 규약으로 다르게,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증가되어지면 권리 변동에 따른다. 같이 딱 1번, 2번, 3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다음에도 4번상 보시면요. 자, 여기 입주하신 임차인들, 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주인집 임차인님, 여기 살고 있다. 임차인. 근데 요 임차인분들,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남았는데, 이 철거한답니다. 철거한다. 공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임차인분이 입주할 때 요쪽에 조합 설립을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또요, 이 안전진단 신청했다. 알고 입주하시면 요 임차인들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하시면 임대차 보호기한, 계약기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또 보십시오. 그래서 요 일반적인 행위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금만 딱 보십시오. 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가셔서. 자, 저기 18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요 절차가 지금 잘 뜨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기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등이 되네요. 그래서 185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준비한다. 그래서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 세워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랍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이 사업장이 많이 필요한 큰 도시들,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또 대도시에서 수립을 한다랍니다. 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 계획을 5년마다 검토, 정비를 한다. 이걸 아시고요. 대도시가 아닌 규모 작은 시입니다. 규모 작은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하라라고 수립의 업무를 부여할 때 그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이때는요. 요 계획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수립한 계획들은 도지사한테 요것을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요걸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절차 부분 보시면 이번에 수립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외 도 그만 설명했습니다. 보시고 17차편에서 말입니다. 그 3번상 성인 대도시 시장부터 전부 다 도안도 승인받더라 되어 있죠. 이것을 다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발표 고시하겠죠. 이렇게 해서 절차만 딱 잡으십시오. 뭐 딴 건 상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186페이지입니다. 3번상입니다. 지원센터 보이네요. 이 리모델링의 지원센터 이것을 또 설치해서 사업을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원센터인데 이 지원센터 이것은요 시군구청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만 살짝 해놓으세요. 그래서 딴 거는 뭐 하는 업무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넘어가시고 이제 02장 정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요편 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들어봅니다. 이 표현 여기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딴 거 말고요. 정축 이 정축하는입니다. 정축 주목 하시죠.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건물 안전상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축하는 리모델링 때 구조 안전을 위해서요. 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입니다. 할자 등장하고자 할 때 해당 시군 구청한테 무엇을 신청합니다. 무엇을 신청한다. 뭐냐면은 혹시나 구조 안상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안전진단, 요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요, 시군구청은요,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어디에?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이것을 실시를 한다랍니다.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면 실시합니다. 실시 할 때 보시면 요 할자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한 바로 건축구조기술사들과 함께 같이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보니까 뭔가 진단 결과 딱 보니까 구조안상 위험하다. 그래서 붕괴될 우려 있다. 그리고 확인 딱 되어서 이거 철거해서 재건축하자. 요 재건축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또 보시면 또 이때 드는 모든 비용들은요 이렇게 할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전부 알고 요 상에 또 뜹니다. 그 상에 보시면 지금 실시편에 1번 하고요 오른편 효과 같이 내용을 보셨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상 자, 하나 담으면 돼요. 보시면 이제 수직 정축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이것을요 허가를 해준 시군구청장은요 구조 안전의 상세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한다랍니다. 이때는 1차 기간 외장차 실시한다. 이때 드는 비용도 할지한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3번 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또 그 밑에 보시면 4번 상은요. 어딥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통합니다. 다음 장. 03장 편 하나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입니다. 할자들이 안전 진단 결과를 봐서 설계 도서를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요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이제는요 안전성 검토를 어디에 또 의뢰합니다. 이때는요 공공기관에서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한테 의뢰합니다. 이때 이 검토한 비용도 할지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오시죠.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3번이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으면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또 필요할 때 20일 안전에 연장한다. 3번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또 4번이죠. 검토 비용 일때도 전부 라이브를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상세 보십시오. 그러면 70조 그 밑에 2번이죠.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설계자는 자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하더라. 주간 시간을 나올 수 있으니까 줄을 딱 꺼놓으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7장 토지 임대부 분양 등입니다.
자, 요것을 또 봐야 됩니다. 토지 임대 후분양태하고 주택 상환 사채까지만 딱 보시면 이 법은 끝이 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자, 토지 임대부 분양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요것도 이제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근간에 계속 두 번 연이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얘기입니다. 이미 용어적 때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는 장기 임대, 시로 하고, 주택 건물 분양한다. 주택 건물. 그래서 토지는 이제 임대로 하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 소유권 주는 어떤, 주택이 나올 수 있다. 분양을 해준다.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 토지 있는 건물이 있으면 토지는 장기 임대를 하고요. 주택 건물 분양을 해준다. 이 말 되겠죠. 이만 반값으로 간다. 반값 아파트 하게 한 것이 여기다 나옵니다. 나와요. 임대는 장기에서 40년까지 범위 내에서 장기 임대를 딱 칩니다. 장기 임대.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차 계약 맺으면요. 주택의 소유를 위해서 요 토지 위에 지상권, 요 설정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다요. 하고. 또, 임대료, 토지 임대료, 월 임대료 지급합니다. 12개월 분할 납부합니다. 임대료 지급합니다. 하고요. 요것은요, 연, 2년마다 한 번씩, 요, 정액, 또 0.5%까지 범위 내에서 정액,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2년마다 한 번씩, 5%입니다. 5%. 예. 임대인데 월임대인데 합의가 딱 되어지면요 보증금 형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할 겁니다. 보증금이 가능하다. 그다음에요, 저 주택의 소유자분들 75% 이상이 요구한다. 요구하면요 갱신 자동 갱신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딱 뜹니다. 기본 털입니다. 기본 털 보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특이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것은 해당, 사업체가 계속 소유권을 갖는다. 주택만 분양한다. 라는 말이겠죠. 이 점에 토지 임대 분양입니다. 보시고. 자, 임대차 관계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토지 임대부에서의 임대차기는 40년 이내다. 이것도 다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 분의 75%가 갱신을 요구하면 갱신도 될 수 있다. 이것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편에 보시면 계속 이어서 이 임대차 계약 맺으면 지상권 설정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그 1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죠. 당연히 주택을 양수받으면 이 계약을 다 승계한다. 토지나 주택이나 양수받으면요. 다 이 계약을 다 승계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임대료 편 보시면 12개월 분할 납부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합니다. 오른편 보시면 4번 사항입니다. 월별 임대료인데 합의가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도 전환할 수 있다.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큰 2번 사항입니다. 재건축. 요것도 보시면요. 40년 딱 되어가. 낡았으면 재건축. 요것도 재건축.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어. 재건축인데요. 요 재건축 결정을 말입니다.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5분의 4가 동의해야 된다. 나중에 또 배우십니다. 재건축 할 수 있다. 재건축이 되어도 토지 임대부가 된다. 원칙인데. 그런데 합의가 되어지면 토지 임대부가 아닌 일반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특위입니다. 해서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 장에 194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잘 뜨고 다음 시험에 이것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 주택 상환 사채다. 주택 할인 쿠폰이다. 부분이야. 할인 쿠폰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돈을 먼저 받고 집을, 받기를 원하는 자한테 돈을 받고 미리 또 자금을 이용합니다, 이용해. 그래서 이 주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미리 이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일종의 사채를 발행합니다. 바로 주택 상환 사채. 일명 주택 상품권이라고 봅니다, 상품권. 그래서 봅니다. 주택으로 상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돈을 받고 전권주입니다. 그게 뭐냐? 사채라 부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주택을 장차 받기를 원하면 미리 돈 받고 사채를 딱 준다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이 사채죠, 사채. 이건요, 돈이 크면 커요. 아마 4억, 5억, 6억, 7억, 8억 크면 큽니다. 하니까 이건요, 기명 전권으로 발행합니다. 발행해야 돼요.
근데 뭐 좋은 회사죠. 삼성 또 뭐 대우 등이다 하면요. 바로 액면, 액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액면들아. 또 피도 붙어요. 그런데요. 이건 상공이야. 그래서 액면들아 매일 안 해. 할인 등. 그러니까 요건요. 액면들아 발행도 할 수 있고 좋은 회사는요. 또 안 되면 할인으로도 발행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인데요. 요 발행을 또 아무데나 못합니다. 발행할 때 절대 통제합니다. 발행할 때 통제해요. 일단은 발행계획서, 발행계획서를 다 승인, 승인받고 발행을 합니다. 승인해요. 요때 요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 승인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발행자가 누구냐 합니다. 누구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민간회사들, 등록사업자들이 민간회사에서 주로 발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고 발행을 또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민간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무튼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해요. 자, 민간회사 등록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한다. 법인주택건설사업자만 발행한다. 개인은 못한다랍니다. 못해요. 이들이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돼요. 법인 사업자인데 일단은 자본금을 좀 봅니다. 봐요. 그래서 3억은 안 됩니다. 5억은 이상 갖춘 사업자다. 합니다. 동시에 보시면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회사 이상일 것을 또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입니다. 직전 3년간 주택 건설 실적, 건설 실적을 딱 보는데 이것이 300세대 이상 연평균에서 300세대 이상 되는 실적을 갖춘 사업자만 발행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고요. 요 직전 3년간 요 건설 실적 연평균 요 규모 법인 내에서만 발행 규모도 인정이 된다. 또 규모도 제한합니다. 자, 또 민간사업자죠. 민간회사는 항상 뭡니까? 항상 이 보시면 돈을 미리 받는다. 그럼 보증을 딱 써야 돼요. 민간회사니까 등록사업자한테만 보증을 설정을 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 보증이 있어. 이것 때문에요. 요 사업자가 그 뒤에 망했다. 말소가 되어서 망했다. 해도 보증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보증사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안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환입니다. 자, 상환 방법은요. 보시면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주택을 준다가 원칙이야. 그런데요. 원하면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상환 시기는요. 발행한 날부터 3년, 요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3년 입주냐? 입주가 아닙니다. 주택 공급계약, 분양계약, 요 공급계약 체결 일까지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요 사채란 말입니다. 아까 배웠습니다. 우선지위 양도 금지할 때 여기 나왔어요. 주택 상환채 우선지위 양도 금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원래 이전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생업상 사업상 이후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간다 할 때 이때 양도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해줘요. 이전한다. 생업상 사업상 이후입니다. 자, 또 보시면 해외 이민 간다 할 때도 양도할 수 있어요.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할 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그걸로 이사한다 할 때도 양도를 하게 해줍니다. 해주는데요. 이때도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해당이 딱 되어서 양도하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양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자, 방법은 보시면 이제 자, 요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채 정권 발행하죠. 사채 정권. 그럼 항상 사채나 채권 발행한다. 그럼 장부 있어요. 사채 장부, 사채 원부. 요 사채 원부, 사채 장부에다가 양수 받은 사람 성명 등을 기재한다. 이것이 양도 방법 효력. 이것이 바로 효력 발생입니다. 사채 장부에다가 양도 받은 사람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효력 발생. 효력 발생입니다. 그런데 정권이죠. 정권, 사채. 정권은 이중 양도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사채 채권. 정권, 사채, 채권 그 뒷면에 배서 기재를 해놓아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또 체크를 다 해놓으세요. 잉? 해놓으시고 여기 있는 이 법조항들 다 먼저 적용합니다. 하고 혹시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이후에 상법에 있는 사체편을 또 적용시킨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상법에 있는 사체편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고요. 이때 모인 요 자금. 자금은요. 운용할 때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이죠. 건설을 위한 목적. 그래서 대지 구입 비용, 또 건축 비용, 건설 자재 비용 등만 투입하면 된다. 그 외에는 못 쓴다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운용은요. 보시면 발행한 회사와 또 보증회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서 관리한다. 보면 되고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요 운용상은 계속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등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황 사태인데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파트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서 기타 상황들은요 보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통과하세요. 하시고 이제 공동대 관리법 나오죠. 관리법 이제 3편 관리법은요 제일 끝에 지금 관리 실무할 때 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뭐 중복해서 할 필요 없고 요 관리 실무 기술 실무는 제일 뒤편에 그때 또 관리법에서 약간 그 법 이 바뀔 상이 좀 있습니다. 이거 그 확정이 되면 할 테니까 이것은 제일 말미에 3월 달 말에 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요. 민간 임대주택법을 보겠다. 바로 다음 시간 뛰어넘고 제 4편 가서 민간 임대주택법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요. 제 4편 민간 임대특별법에서 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